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여행 가고 싶어요. 여행? 어디로? 저희 한갑 때 제주도를 가자고 그랬어요. 네. 제주도 뭐 볼 거 있다고 제주도를 가냐? 그러면서 남편하고의 여행이 별로 없었어요. 딴 데는 어디 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? 그러면 설악산에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추워서 못 가겠다고. 겨울엔 추워서 그렇고. 아버님 설악산 왜 안 가셨어요? 겨울이니까 이제 미끄럽고 봄, 이제 여름 이제 그런 때는 가야지. 제주도는요?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, 지금. 섬이라 회만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? 밖에서 좀 활동을 해야 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지 그래, 않을까요? 그쵸? 네. 예, 그런 걸 좋아해요, 저기. 예? 밖에 나가서 정상인처럼 이렇게 뛰진 못해도 공 차면서 이렇게 달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. 어, 공을 차면서 다니세요? 오. 자주 아니, 걸어 다니시고 이제 산책도 하시고 그러세요? 아니 그러진 지금 않고요. 예? 그걸 못하고 이제.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운동을 좀. 전혀 안 해요. 전혀 안 하세요? 어머니 목을 왜 잡으세요 지금? 아 쇼크가 와서. 아유 잠깐만요. 버쳤어요 버텨서 그런 거죠 엄마. 불러드려요. 네. 아유. 어머니가 그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뻗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런 거는요? 생리분석에서 안 나왔어요?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음식보다는 스트레스다 뭐 이런 거. 예, 그것도 이제 나쁘죠. 나왔죠? 이제, 예. 그러면 아버님도 좀 양보해야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죠? 그렇죠. 근데 그게 잘 안 되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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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은 아버님이 생각할 때 그래 이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는 이건 안 먹을 거야. 하지만 어머님은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좀 이렇게 드시게 하고 진짜 그거라도 예. 여행도 좀 가고 갔다 오면 그걸 또 1년 버티는 힘이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? 그러면 가야죠 저기. 어. 뭐 제주도건. 제주도보다는 저 설악산. 제주도보다는 저 설악산. 아니 제주도 가고 싶으시대잖아요 어머님이.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게 해도 돼요? 당이 있어가지고요 좀 저기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당이 아니, 많이 올라가 그러는 거는 좀 아니 아버지도 못 지키시면서 밀가루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밀가루 드시고 라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라면 드시고 과자 다 드시면서 엄마한테는 계속 말하시고 그럼 아버지도 다 끊어요 그것도 그럼 밀가루 끊고 라면도 끊고요 참 아버지 지금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버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버님 얼굴만 봐도 뒷골이 그런 거죠 엄마. 아버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? 이야기를 들어 듣다 보면은 진리죠. 정말 아버지가 옳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. 엄마가 스트레스요. 그래요. 받아요.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돌아버리더라고. 그리고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좀 편찮으시거나 그러면은 결국 아버님이 손해지. 병수발 다 하시. 힘들잖아요. 예. 발증 안 나세요, 아버님? 지금쯤 물 드셔야 되는데. 그래 그래. 입이 마르시죠? 입이 늦으신 것 같은데. 드신 것 같아요. 아버님 지금 목 마르세요? 예 예. 늦었죠. 늦었슈 늦었슈. 늦었슈. 아 알겠습니다. 자 아마 아버님 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많이 그 느끼시고 또 여러 생각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.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. 당신 이제 TV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먹는 음식 때문에 더 건강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도 골고루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.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57에.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술, 담배를 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큰형이 청각장애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고. 어머님이 간염,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간경화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. 진짜 스트레스, 딱한 스트레스 때문에.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상 앞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게 옆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버지 화이팅!